네,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성폭행은 없었다면서 이 씨를 무고한 혐의를 자백했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습니다. 자, 김도영 기자, 사건이 반전을 거듭했습니다. 네,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를 버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은 이 씨를 고소했던 30대 여성 A 씨가 어제 이뤄졌던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의 성관계엔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A 씨가 자신의 무고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.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사건 당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미 경찰은 이 씨의 무고 맞고소 등을 수사하면서 A 씨의 거짓 고소를 입증해 오고 있었습니다. A 씨의 고소를 대리한 손수호 변호사도 지난 23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돌연 사임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이 씨와 A 씨의 진술과 증거 등을 검토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.